이렇게 명백한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인이 발생했지만 신구 권력의 충돌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. 차기 정부와 오래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겁니다. 자신은 임기 말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.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윤석열 당선인은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자신은 임기 말 당선인이 정해지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건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.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. 어제 한은 총재를 지명하고 임기 4년의 감사위원과 선관위원까지 임명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. 윤 당선인은 부동산을 예로 들며 거래가 끝났는데 매도인이 집을 수리하진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.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권에 모든 게 한 만큼 당한다고 경고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선량한 관리자라고 지적했습니다. 실패한 경제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? 과거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정권 교체기에도 감사위원 2명을 임명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측에 정식으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. TV조선 고이동입니다.